왜냐면 엄마네는 예. 시댁은 주상을 잘 받으래 자손들이 편안한 거야. 응? 그리고 갑상선 검사하셔? 저요? 예. 응? 검사라고요? 갑상선? 해보셨어? 안 해보셨어? 갑상선 검사는 안 했어요. 왜? 옛날에 하긴 했었구나. 저기일 때 한 번은 했었어요. 좀 안 좋다는 얘기? 수치 안 좋다는 소리는 안 들었어? 아니 저는 제 생각에 갑상선보다 허벅지 이게 지금 여기서 타고 가잖아. 예. 이러면서 폐도 가고. 예. 응? 이건 엄마 친정에서 오는 거야. 예. 응? 이건 저렇게 유전이야. 응? 근데 왜 관리를 안 해? 응? 정확하게 올해 종합검사 받으셨어? 올해요? 응. 올해는 아직 안 받았는데 종합검진 많이 받아요, 잘. 응? 엄마는 염증이 많아 몸에. 예. 응? 혈 타고 다니면서 다 몸을 망가뜨리잖아 저렇게. 응. 한 번씩 안 어지러워 이렇게?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숨 쉴 때 힘들어? 조금 호흡기 쪽으로는 좀 제가 안 좋다는 걸 좀 느끼긴 해요. 그 심장 검사했어? 심장이요? 심장? 즉 심장이면 심장을 따로 그러니까 초음파 같은 거 그런 거 말고. 응. 왜냐면 올해는 종합검진 좀 한번 이 속 좀 네. 한번 봐봐. 예. 네. 응. 왜냐면 정확히 잘 안 돌아 몸이. 응. 관리 잘 하셔야 돼. 엄마도 그러니까 그 안이 새카맣 맞잖아 이렇게. 어디가 새까? 이 몸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제가요? 어.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야. 어. 그러니까 관리하시라고. 응? 그 재작년, 그 작년에 누가 이렇게 두 분 돌아가신 분 없어? 6월에 들어가신 분 없어요. 응? 3년 사이로다가 없어? 네, 없어요. 응? 시댁이든지 본인이든지. 네, 시댁도 벌써 들어가신 지가 다 한참 됐지. 응? 그 시댁 묘자리 다섯 개 움직여 놓은 거 있어? 응? 없어요. 다 그 자리야 지금? 아닌데? 안 들어가셨을 때 합장해놓고 움직여놓은 게 있는데 안 합장만 하시고 그 이상은 안 움직였어요. 에? 합장 하시고 그러니까 합장을 했잖아. 예예 예, 합장을 했어요. 응? 왜 이렇게 묘가 뒤집혀져 있으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묘탈이야. 그래서 이런 조상을 잘 받들고 움직여야지 이런 걸 잘 재우고 살아야지. 아 근데 항상 하고 있어요. 응? 하고 있다고. 뭐라고? 제사 모시고. 제사랑 다르잖아. 어 그럼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사하는 걸 하고 항상 뭐 명절 뭐 이런 때고 제사는. 산탈이 나면 산을 풀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인지 저 잘 이해를 못하겠어. 구슬에서 풀었어야지. 합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봤어야지. 응? 글쎄, 그건 맞지. 근데 그런 게 있단 말이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맨날 저렇게 촛불 켜놓고 빌까? 응? 빌어본 적 있어? 없잖아. 안 그래요? 네, 촛불 켜고요? 네. 그거 집에서 빌어야 아니지. 저 사람들이 돈 많아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런 팔자들이 있는 거야. 그리고 몰라. 엄마도 왔으니까 엄마 몸 관리하래, 올해는. 그래야지 내가 편안한 거야. 올 내년에 내가 몸으로 치니까. 관리하면 넘어가는 거고. 관리를 못하면 내가 병을 치는 거고. 그런 거야? 네? 궁금한 거 있어요? 엄마에 대해서? 아니, 저는 그냥 아직은 전 그냥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 안 하고 살거든요. 다 누구나 그래, 엄마. 그리고 이사할 마음은 없어? 이사할 마음은 없고 뭐를 팔든지 움직이든지 사든지 문서는 하나 있어 올해. 사는 거요? 응. 일단 올해 6월달, 9월달, 동짓달에는 문서원 하나 있어. 문서원은 아니라면?
무슨 말씀이신가? 그뭐 집이 됐든지 땅이 됐든지 팔고 싶든지 뭐 하고 싶든지 그런 운이 있다고 그럴 게 있냐고 물어보잖아. 아니 그거는 그런 건 아니고 다른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게좀안 좋아서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 그런 생각 일단은 운은 들어온다고. 오래요? 응? 칼라면 그때 움직여서 뭔가는 바꾸든지. 운서 운이 있다는 거야. 응? 그리고 잘 되고 싶으면 조상을 잘 받들어. 저렇게 위패가 뒤집히면 안 되는 거야. 그래야지 돈이 나오는 거야, 그래야지 뭔가는 움직여지지. 그리고 7, 9월 달에 어디 상간집 가지 말고. 뭘 하시려고? 다른 거는? 지금 일단 하고 있는 게안 좋아, 좀잘안 돼서 그냥 다른 걸 지금 그냥 임대를 할까 아니면 그냥 해고 부동산에다가 다른 걸로 바꾸게 달라고 내놓긴 했어요. 내놨다며. 내놓은 건데 뭘 없다 그래. 팔든지 뭐할게 있잖아. 아,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이거 해달라고 다른 사람 두르게 해든지 그런 거죠. 파는 게 아니라. 팔든지 임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엄마야 운이 있다니까 왜 그래? 응? 그럼 정확하게 그 사람 한 군데다 움직이지 말고 해놓고 움직여서 해놔야지 뭔가 나오든지 말든지 할거 아니야. 운은 있는 거예요. 그때 움직이려면 그때 제대로 움직이라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돈을 잘 벌고 싶고 뭐 하고 싶으면 내가 조상을 잘 받들라고 어디 한 군데 다니면서 그래야지 엄마한테 피해가 안 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잖아. 들어오는 사람 걸 봐주는 거야. 다 사돈의 팔촌까지 못 봐줘. 몰라, 엄마 들어오니까 건강관리 잘하라니까 얘기해 주는 것뿐이고. 안 저기 같은 거는요. 결혼 아낸 아들. 근데 그런 애들은 이제 지가 와야지. 그래야 사주를 보고 뭔가를 풀어줄 거 아니야. 저는 그러면 저만 보는 거예요? 엄마. 혼자만? 나는 오는 사람만 봐줘. 그럼 아니 보이면 봐주고 안 보이면 못 봐주는 거고. 사람을 응? 보면은 봐줄 수가 있는 거고, 사람 안 오면은 못 저는 봐주신대요. 거의 그래. 그래서 나는 그분이 오라고 그래. 직접. 응? 왜? 뭐 때문에 못 가는 건지, 뭔 때문에 그 사람을 봐야지 더 정확하지. 저는 사주 보고 푸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요. 저는 막 이거 뭐 이런 거 이렇게 하시면은 뭐 생일 뭐 언제 났나요? 난시 언제 났나요? 막 그래서 그런 거 가꾸면은 되게 아들도 그렇고. 내가잖아. 내가 사두팔천인데 지금 그거는 내가잖아. 그거는 지금 다 봐줄 수는 없어. 그럼 시간이 길어져, 엄마. 지금은 내가잖아. 오는 사람 봐주는 제 유튜브 영상이 그런 거야, 엄마. 응? 아니면 누가를 따라왔다든지 뭐 했다든지 이제 그런 걸 봐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잖아. 엄마 들어오니까 건강 관리 잘하라고. 그리고 올해 문서원 하나 있으니까 바꾸고 싶고 뭐 하고 싶으면 움직이라고. 여기서 다깔 수는 없잖아, 내가. 근데 저는 사실 저보다 그럼 아들을 데리고 왔어야지. 아들 결혼 쟤는 지금 결혼한 아들이고 결혼 안 그럼 한그 아들. 아내라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야지. 그래서 걔를 생각해서 그냥 제가 온 건데 아들. 올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온 사람 보고서는 이렇게 저는, 하시는구나. 저는 그래. 그러니까 사람마다, 무당마다 다 달라. 내가 있잖아. 여기 앉아서 사돈의 팔촌까지 다볼 수는 없어. 아, 근데 어느 데 가보면요, 뭐 이렇게 이제 딴 사람들 주인, 그러니까 자기 같이 온 사람 생년월일하고 내가잖아. 난시. 그거는 내가잖아. 내가 정확하게, 이제 그거는 내가 편안하게 볼 때야. 이거는 내가 영상 찍고 움직이고. 응? 내가 여기서 다 아까 내가 생년월일 다 물어볼 순 없잖아. 여기서 내고. 근데 저도 생년월일 안 물어보네. 내가 아니면 엄마가 왔으니까 엄마는 봐주는 거야. 응? 저 그런 거 하나 안 물어보던데요? 응? 응?
뭐 생년월일이고 제가 언제 낳고 뭐 몇 년생 나한테 안 물어봤잖아. 예, 그거. 네. 엄마는 봐준다. 왜? 엄마가 왔잖아. 아 그럼 제가 생년월일이 안 돼도? 그렇지. 나는 생년월일 안 본다니까. 응? 그래야 각자가 와야지 더 정확한 거야. 응? 그래야지 내가 봐주기가 편안하지. 네. 이거는 영상을 찍고 있잖아. 내가 엄마 지금 누구 이름 물어볼 수도 없고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어. 그죠? 이거 이걸로 이거는 편집이 안 되는 거야. 이거 다 찍고 있는 거야. 어.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잖아. 중간 중간 내가 이름 물어볼 수도 있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내가 잖아. 나는 온 사람 봐주는 위주야. 응? 그러니까 알아야지. 응? 근데 내가 편하게 볼 때는 결혼 안 한 사람도 각 봐줘. 근데 지금은 보기가 힘들다 이거지. 응? 이거는 엄마 보러 온 거란 말이야. 내 식구들 다 봐주러 오는 게 아니라. 응? 그래서 나는 다 각자 각자 보는 거야.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저한테 지금 봐주신 게 시댁 조상님 그 말씀이시고. 제일 처음에 그게 먼저 왔으니까 위패가 뒤집혀져 있으니까. 제가 오는 들은 제가 그럼. 오는 저 보는 순간에. 응. 서운하다고 그 하니까. 그리고 몸 관리 잘 하라니까. 여기부터 검은게 내가 보였으니까. 예. 응? 그 올해 엄마 종합검진 한번 받으라고 하니까. 그건 알려주는 거야, 엄마가 오니까. 그리고 올해 문서원이 있다고 해주니까. 종합검진은 올해가 아니고 저가 내년에 저게 2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그건 종합검진이 다 아니잖아. 다 자기가 사비 내고도 다 해, 엄마. 그래서 항상 거기는 항상 기본적인 것밖에 안 네, 해줘.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할 때만 보는 거예요. 전 항상 봤어. 응. 2년에 한 번씩 기본적인 거 할 때. 그것도 충실하지만 응. 보라는 거야. 내 돈 두고도 봐야지. 엄마 스스로도 기관지가 안 좋다며. 어? 그럼 엄마가 봐야지. 제대로 다 호흡기 내과를 다 털어서. 왜 안 봐? 아니 그래도 다니긴 해요. 응? 제가 지금 병원에 그것 때문에 다니긴 해요. 잘 다니라고 저거 잘 검사하라는 거야. 올해 올 내년에 내잖아. 엄마 종합검진 잘 해놓으라. 왜 지금 당장 아픈 게 아니야. 미리 방어하라고. 응? 엄마인지 알죠? 그 기회 되면 갑상선도 한번 봐요. 응. 아시죠? 아들 들어와 그래. 아들이요? 응. 예, 그거 저희 아까 말씀하신 거 뭐 친정 그거는 뭐 그것만 적인 거예요? 친정에 시댁불이라고 했잖아 시댁. 예? 안 제가 몸이 뭐 적인 건 친정. 친정에서 들어오는 이게 유전적인 거야. 예. 거의 엄마가 제가 응? 엄마가 낳았으니까 친정에서 유전이겠지 그거는 그런 건 있거든. 그런 것하고 다 타면은 다 그럼 다음 덩어리 되게. 아 진짜 답답하네 엄마. 네, 일단 그렇게 아셔요. 예. 네.